안녕하세요. 바로 이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NIPEN의 지난 날들을 모아보는 분기 결산! 네, 저는 2023 3분기 결산의 MC를 맡은 제이입니다. 멋있어. 네, 여러분, 멤버 여러분. 네. 오늘 뭔가 좀 달라요. 그러네요. 네, 살짝 어색한데. 본인이요? 아니, 저 말고요. 네. 오늘 3분기 결산은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신기하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엔진들이랑 실시간으로 3분기를 아주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엔진들의 이제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이번 분기 결산 초대장도 나왔잖아요. 맞아요. 엔진 여러분 보셨나요? 맞았나요? 보셨어요? 보셨다고 합니다. 네, 특별한 저희가 또 분기 결산을 위해서 저희가 초대장 문구도 직접 썼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한 분기 결산 3분기에도 저희가 특별하게 보냈잖아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페이트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페이트죠. 정말 그 열기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각자 개성 있게 엔록을 한번 찍어봤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맞죠. 레일라랑 너무 좋은 시간 많이 보내서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약간 그 소녀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을이보다 이쁘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봤구나. 근데 솔직히 그 사진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그거 진짜 잘 나왔어요. 솔직히 어제 제가 제이크랑 같이 봤거든요. 맞아. 네. 솔직히 만약에 가을이었잖아? 더 잘 나왔어. 에이. 솔직히 가을이는 핸드폰으로도 그렇게 나오긴 해. 네. 그러면 멤버들 조용히 좀 하시고요. 네. 네. 우리 엔진 분들은 뭐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한번 댓글을 볼까요? 댓글 볼까요? 네.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레일라 너무 귀여워 이런 댓글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성훈이 네. 강아지를 보면은 누가 더 귀여운지. 오케이. 꼭. 네. 그때. 근데 그때 각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샤워시키고. 대형견과 소형견의 약간 맞아, 각자 다른 매력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을이 좀 더. 형 안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을이는 엄청 폭신해요. 진짜 비계. 되게가. 근데 레일라는 못 안고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근데 가을이는 이렇게 안 와도 돼요. 오. 꿈에서. 우리 마음이도 안을 수 있는데. 근데 마음이는 약간 되게 전형적인 약간 집에서 약간 키우는 이던데 이? 이? 아 MBTI 이. 좀 이긴 해. 레일라 약간 아이야. 근데 그때 숙소에 한번 데려갔었잖아요. 맞아. 완전 맞아. 맞아. 그때 제가 게임하고 있어서 잘 못 봤는데 진짜 너무 귀엽고 하얗고. 근데 진짜 약간 완전 딱 전형적인 강아지 아니에요? 맞아. 말티즈의 성격. 강아지죠. 말티즈 강아지. 네. 간식 좋아하고. 되게 꽃순내 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댓글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엔지니어분들 말씀 주신 거 보니까 또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결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이거 라이브로 되게 신기하다. 라이브 없어? 네, 그런 김에 첫 번째 상입니다. 바로 베스트 순간 포착 상입니다. 후보 보시죠. 렛츠 고! 2023 3분기 결산 베스트 바뀌지 순간 포착사 필름 카메라로 담아내는 감성 성 다 찍은 거 같아. 감성 찍은 사진의 거야? 절대 강자 선택 타고난 센스 채도 괜찮네. 니키 선택 쓰고 사진을 좀 더 잘 찍은 사진으로 약간 고르기 힘든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NIPEN 안에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떤 멤버는 카메라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네, 저를 말하는 겁니다. 네, 저번 지금 제이 형 후배 없어서 성은 카메라도 갔다 또 없어가지고 상은 나눠 가져야죠. 전 저번에 이제 제가 쫑뚜뚜로 이제 상을 받았잖아요. 맞네. 쫑뚜뚜로 이제 콘텐츠 입금이 상을 받았던. 역시 양보할 줄 아는. 네. 그런 저이기 때문에 이제 저를 필두로 요즘 유행을 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건 아닌 것 필두. 네. 네, 뭐 그렇다고. 네, 후보들 보니까 쟁쟁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각자 어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어필을 좀 하자면
어, 일단은 제이 따라서 한 거 아니고요. 저는 이제 틱톡을 보고 약간 조금 감명을 받아서 좀 샀는데 네. 어, 이 후보에 나온 이 사진은 살짝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잘 못 나왔어요. 좀 아쉬워요. 하지만 이제 제가 위버스에 올린 것들을 이제 몇 개 보시면은 아 조금 그래도 견져 볼만하지 않나. 또 이제 빈테이지 카메라를 사줬잖아요. 저는 무조건 카메라. 필름 카메라를 쓰는데 약간 그 필름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필름 카메라를 씁니다. 각자 근데 다 달라요 저희가. 맞아. 오 그렇긴 맞아. 해요. 느낌이 달라. 여기는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 니키는 옛날 빈티지 옛날 카메라. 빈티지 디지털 카메라. 여기 좀 빈티지 필름 카메라. 다들 달라. 색감이 달라. 네. 색감이 다 달라. 이제 각자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프라다 그때 보그랑 찍은 거 보니까 되게 잘 나오던데 옛날 카메라. 되게 감성이 맞아. 있어. 아, 맞아, 맞아. 요즘 맞아. 그런 감성이 유행이지 또. 또 그렇지. 화이트 케이. 화이트 케이. 네. 네. 다음. 네. 저도 어필을 해보자. 어, 한번 해주시죠. 저는 진짜 가성비 있게 딱 핸드폰으로만. 삼성. 맞아요. 삼성. 원래 장인은 이제 장비에 탓하지 않죠. 장비에 탓하지 않는다고 하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솔직히 저는 진짜 데뷔 초부터 많이 찍었었어요. 선우 감성. 맞아요. 좀 많이 보긴 했어요. 나도 많이 진짜 많이 했던 거 같긴 해. 네. 그리고 휴대폰으로 딱 이제 멋진 이 자연의 광경을 딱 이 순간 포착으로 차에서도 많이 찍었고 해가지고 멋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것도 꽤 메리트 있다 생각해요. 이제 핸드폰만으로도 이 정도까지 감성을 맞아요. 느낄 수 있다. 다들 잘 찍었다고. 삼성에서 가시던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분. 예. 니키 씨. 어필이요? 네. 어, 딱히 어필할 게 없는데. 오. 결과물로. 아니, 저는 사진보다는 동영상이 더 잘. 아, 맞아, 니키 동영상. 아, 맞아. 니키 동영상이 살짝 영상 쪽으로 빠졌구나. 동영상. 네. 아, 니키 그걸로 되게 동영상이 잘 나오는데. 맞아. 맞아. 조그만한 거. 그거. 네. 조그만한 거. 한번 언제 한번 언제 편집해가지고 네. 한번 언젠가 올리면 참 좋아요. 좋겠네요. 일본에서 많이 찍어놨거든요. 아 그거를 언젠가 나중에 공개하면 좋지 않을까. 라이브 고손처럼 니키가 우리 뮤비 찍어주세요. 오 좋아요. 오. 너무 좋네요. 네, 자 이쯤 되면 엔지니어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정훈이 너무 잘생겼다. 땀 있다. 오 땀까지. 소문 멋있다. 제이크 포기. 포기 사랑해 사랑해 니키 마키타 제이 나를 포기 아 선우 감성 다 잘 찍었네요. 최고 삼성 I love you 니키 스토리텔링 타임 제이크 삼성 선우 is so cute 선우 제이 포기 Thank you 니키가 위버스에 올린 거 좋다. 덩훈이 다 멋있는데? 어, 나도 그거 봤어. 현재 측정이 고를 수 없어. 박성훈 너무 잘생김. 네, 뭐 선우 니키 감성 최고. 니키 감성 선우 화이팅. 네, 뭐 사실 이것도 한 사진이란 것도 이제 한순간에 포착해가지고 이제 추억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술이기 때문에 오. 또 이제 예술이죠. 오. 예술은 또 이제 개인 취향이라고 하죠. 이제 뭐가 더 낫고 그런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본인도 뭐, 후보도 뽑을 수 있나요? 어 후보도 자기 자신을요? 아니 뭐 누구든. 어 뭐 뽑을 수 있죠. 뭐 자기 자신 뽑고 싶은 사람 어, 자기 자신 뽑아도 됩니다. 개인 투표 되나요? 이거 어, MC가 정해주세요. 당연히 되죠. 아 그러니까 개인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번만 들 수 있죠. 아 중복 투표네. 중복 투표는 안 돼요. 이제 그거의 룰. 분기 결산의 룰. 오케이 맞아. 지금 근데 이거는 라이브니까 한번 엔진분도 그 투표를 한번 해보 같이 하는 게 어때요? 어 라이브 이거 투표 기능 없잖아요 라이브. 투표 기능 아 그냥 약간 댓글로. 네. 오 누가 이버스 라이브 투표 기능 넣어주세요. 네 이거는 우와 넣어주세요. 저희 하이브사에 이제 위버스 관계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어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준비해서 같이 오면 그? 좋겠네요. 어. 네 그리고 네. 재밌죠? 네. 와 재밌다. 기대를 네. 많이 했어. 재밌어. 아 지금 MC도 MC인데 라이브라서 긴장한 것 같아. 첫 네. MC인데 첫 라이브 분위기였으니까. 매우 부담스럽고요. 너무 긴장했어.
아, 자 그럼 원래 이거보다 잘해요. 아니 리허설 때 잘했어요. 아, 리허설 때 정말 잘했어요. 리허설 때 아니, 지금 잘해. 말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통제가 힘들어가지고 네, 좀 아 제가 좀 더 말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투표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Let's go. 눈을 감아야 되나요? 눈 감고 이제 앞에 계신 누군가가 세 주실 거예요. 오케이, 저 눈 감을게요. 네. 누가 세 주세요? 자 이제 성훈이가 최고였다. 손 드셔 주시죠. 아 잠깐만요. 좀 천천히. 성훈이가 최고였다. 손 들어 주시죠. 아 자꾸 닿아요 옆에. 아. 끝. 선우가 최고였다. 손 들어 주세요. 끝. 니키가 최고였다. 손 들어 주세요. 끝. 끝은 왜? 끝. 자, 끝났습니다. 모두 눈 떠주시고요. 오케이. 근데 왜 나까지 눈을 감았을까? 네. 너 모르잖아, 그러면. 형은 투표 안 해요? 너 투표 안 했어요? 형 투표 안 했어요? 했어, 나 투표했어. 아, 너 근데 괜찮아. 앞에 누군가 세 주셨어. 보이는데, 여기서? 어. 근데 네, 결과를 미안하고. 받았습니다. 아, 그렇네. 이거 보이네. 어, 잠깐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네,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순간 포착상 예, 주인공은 성훈 씨입니다. 기대 안 했는데. 전 니키 뽑았는데. 나도 니키 뽑았어. 아. 성훈이 형 뽑은. 그렇구나. 아. 방금 표정이 표정. 정말 매력적이에요, 성훈 씨. 감사합니다. 네. 전 니키가 약간 NF분 중에서 가장 MG스러운 걸 잘하지 않나. 네. 가장 MG의 나이 때문이죠, 저희 중에서도. 네, 아니 빌카도 요즘 MG들 나도 약간 그런 거 잘 찍고 싶다. 못 찍는데 사진 잘. 네, MG... 나도 MG야 나도. 어, 알겠어요. 네. 어? 네. 소감? 소감. 소감. 네, 소감. 네, 소감 빠르게 말씀해 주세요. 아, 소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이 더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이제 이 타이틀 얻었으니까 더 열심히 찍어야 돼요. 아, 저 많이 열심히 잘. 찍고 있어요. 저도 좀 많이 찍어주세요. 아 멤버들도 근데 찍어주세요. 멤버들도 좀 많이 찍어볼게요. 아, 맞아요. 아 저도 이제 곧 참고로 살짝 스포하자면 쫑투투 커밍 순이니까 파트 2 쫑투 기대된다. 그리고 또 제가 서머소닉도 제가 단독 쫑투투 아, 단독으로 제가 비하인드도 땄거든요. 오 그래서 아, 네 그것까지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와 네 그렇습니다. 멤버들마다 사진 찍는 스타일들이 다 달라서 이제 더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재미가 있지. 네. 앞으로도 많은 사진 찍어서 엔지니어분들께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NIF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상인데요. 다음 상은 베스트 소통 상입니다. 소통! 소통! 소통하면 NIF 후보 주시죠. 또! 2023 3분기 결산 베스트 소통상. 아, 누굴까? 여보세요? 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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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비주얼 레전드 찍은 나이 제이크의 제이크랑 뭐야 노래사. 뭐야 왕자님이잖아. 안에까지 야무지게. 함께 좋아요 구독자리 3만 정원의 가든 식탁. 갑자기 쌈싸 먹는. 아 정원이는 되게 화려하다. 맞아. 되게 밝아. 옷도 화려하고 옷이 저 배추 색깔도 뭔가 밝고. 한 입에 잘 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거. 그래서 항상 앵글 밖에서 먹고 들어왔어요. 아 잘했어요. 네, 아. 맞아요. 지금 이제 후보에 나온 라이브들이 굉장히 이제 엔지니어분들에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멤버들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어떤 그 세 개 중에? 네. 예. 저는 소감은, 저 네? 형 소감을 나. 아 저는 이제 후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네, 아 니키가 할 말 있대. 어, 네. 저는 목이 안 나.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감기. 약간 나 쿄세라 작년 쿄세라 때랑 약간 비슷한 그때 소리가 증상. 증상이 비슷하네. 저는 제이크 형 그 라이브가 되게 비주얼 좋았어요. 안 봤잖아요. 그날 잘 봤어요. 그때 봤어요. 봤어요. 맞아 그때 진짜 좋았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틱톡 돌리는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계속 그냥 아 왜 또 나와? 네. 근데 틱톡에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로. 네. 아 진짜요? 아 근데 제가 좀 혼자 원래 못했어요 잘. 네. 아 맞아. V앱을 좀 아니 V앱 라이브를 좀 이게 V앱 어색하는 그게 있었는데 좀 마음을 가볍게. 그냥 진짜 소통을 하고 이게 이제 댓글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괜찮았어요. 저 살짝 봤는데 이제 자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살짝 봤는데 음악도 되게 많이 틀어놓으시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 음악이 있어야 돼 대신. 그러니까 아. 약간 컨셉 그거예요. BGM. 그러니까 제가 BG. 그 일본에서 음악 없이 한번 해봤거든요. 네. 살짝 어색했어. 그 마가 이제 참을 수 없죠. 음악이 좀 있어야 돼. 네. 네. 그 음악 트는 게 되게 좋아요. 아세요? 제가 나... 그래서 일본 좀 많이 곤란해요. 약간 분위기 그러네요. 좀 잘하고 싶어. 근데 제이크의 라이브도 좋았는데 이제 가든 식탁도 이제 오 가든 식탁 가든 식탁 아니 너무 귀여워. 아니 그 각도가 딱 그 각도잖아. 먹는 각도. 맞아요. 먹는 각도. 먹방을 하도 많이 먹어. 맞아. 정원이가 또 이제 각도는 또 잘 찾죠. 근데 쌈을 아주 진짜 맛있게 먹어. 크게 야무지게 먹던데. 제가 입이 이렇게 조그만데 이게 쌈이 있다면 쌈 싸 먹는 거를 전도시켰어요. 어, 진짜? 마늘. 맞아요. 형 원래 마늘 안 먹었잖아. 맞아요. 마늘 쌈을 먹어? 네. 마늘 아니, 나는 진짜 원래 그런 거 안 먹거든. 마늘 싸 먹는 거 진짜 맛있어. 전에 한번 먹어보라 해서 먹어봤어. 근데 괜찮아. 맛있어. 은근히 네. 그 김치 먹는 것처럼 되게 맞아요. 나도 마늘 쌈은 못 먹어. 정원이가 마늘 전도사예요. 근데 마늘이 몸에 되게 진짜 맛있어요. 고깃집 가면은 마늘을 계속 줘. 마늘이 몸에 좋아. 앞조씨 계속 떠주 마늘. 그 마늘 그 쌈장에다 찍어가지고 이제 상추 해갖고 이제 어. 밥 올리고. 아 잠깐만. 쌈 쌀 때 밥 넣나요? 밥 넣죠. 아, 조금? 진짜? 밥국 뭐 들어가나요? 비행기에서 먹는 그 쌈밥. 쌈밥이. 맞아. 아. 야무져요. 네, 엔지니어분들 오늘 야식은 쌈밥 아니면 보쌈으로 가시죠. 비행기에서 먹는 것보다. 어 질문 하나. 네. 고기를 쌈장에 찍나요? 아니면은 쌈장을 살짝 올려서 쌈에 넣나요? 아, 아 여기서 찐인가가 들어가나요? 마늘에다가 많이 묻혀서 고기에다 안 묻혀. 아, 오. 오, 이건 좀 찐인가. 마늘에다 묻힌다. 근데 라이브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고기에도 찍고 마늘에도 찍어 먹었어요. 쌈장 러버 많이 먹어 많이 하지 마. 첫 먹방이라서. 네. 쌈장 러버. 먹방 유튜브 첫 쌈장 아니, 먹방 힘이다. 첫 데뷔였거든요. 네. 네. 아니 희승이 형의 또 그 맞아요 새벽 아. 급습 이벤트가 또 아, 네. 인기가 엄청났잖아요. 왜냐면 제가 막 그 작업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봤는데 이걸 제가 안 해봤어요. 아 그 보이스 언니 보이스만 안 해봐서 제가 실수로 원래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여보 전화하는 줄 알고 전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그거 그래서 들어왔을 걸요. 아 맞아요. 그게 진짜 살짝 엔지니어분들의 심장을 떨리게 하는 엔지니어분 진짜 통하는 것처럼 맞아 희승형의 새벽 전화. 아, 여보세요. 감성이 넘치네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보세요. 제가 원래 여보세요. 이런 방송 톤이랑 약간 평소 말할 때 조금 좀 달라가지고 맞아요. 차분하면 또 다르니까. 아 잠깐만 마지막에 잘자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아직 못했어요. 아 다음에는 꼭 써보고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자요. 네. 그거 한참 밀고 가던 거 아니에요? 어, 예. 진짜 힘들다. 요즘 쓸 기회가 많이 없어요. 제가 또 다음에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분들의 어필 잘 들었고요. 네,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엔지니어분들은 어떤 라이브의 기억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다려요. 기다리면 돼요. 조용히 기다리면 돼요. 릴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제이, 포기. Take care. 사랑해. 이승 레디알. 예. 종성이 잘한다. 너무 빠른데요? 고마워요. 이렇게 너희들은 I love you. Hello. 너무 빨라. 너무 빨라. Marry me. Please. 선우 형 사랑해요. 재윤아. 정... 재윤아. 정원이. 정원이 재윤 씨. 재윤 씨. 이게 상추 큰 정원이라는데. 이승이 정원. 우리 한번 저희끼리 한번 투표를 받아볼까요? 네. 저는 정했습니다. 엔진분들 다 좋은가 봐요. 오케이 가봅시다. 되셨나요? 네. 아 근데 저는 후보가 두 개밖에 없는데 저는 뽑으면 안 되니까. 아니 뽑아도 됩니다. 자기 뽑아도 돼요? 객관적으로 자기께 제일 괜찮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 바로 결정이 나왔어요. 너무 빠르게 나왔어. 네 그러면 저 빼고 뽑겠습니다. 아 네. 그럼 저도 저 빼고 뽑을게요. 그럼 저도 그럼 빼. 그러면 다들 눈을 뭐, 감아주세요. 아 너 뽑을랬어? 아, 아니. 다들 눈을 감아주시고요. 네 이번에 저는 안 감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으시라고. 아 오케이. 네. 자 희승이 형 라이브가 제일 인상적이었다. 손 들어주세요. 끝. 다음에 제이크의 라이브가 제일 인상적이었다. 손 들어주세요. 아 정말 MC가 너무 웃겨요. 손 들어주세요. 제이크 씨. 저 손 들라고요? 아니. 너 말고. 끝. 네, 자 정원 씨의 라이브가 제일 좋았다. 손 들어주세요.
Good. 떠세요? 네, 눈 뜨시죠. 아, 감사합니다. 아, 뭐, 좋은 시 아닌데요? 네, 그러면 무슨 상이었죠? 네, 소통상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거 두구두구 그거 없나요? 아까 두구두구 과연 노래 없나요? 요번 상의 주인공은 오! 정원 씨입니다. 오! 어때서요? 예! 야. 아, 이거 세레모니인가요? 네, 그런 식이죠. 네. 네. 오. 수상 소감 해 주시죠. 네. 자주 해 주세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엔진 분들이 저희 먹는 거 보는 거 진짜 좋았나요? 아, 각자 개인 라이브 할 때 한 번씩 해 보시죠. 네. 저는 최대한 이빨에 안 끼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는 절대 먹지 마세요. 상추? 상추 절대 먹지 마세요. 상추. 제가 이번 저번에 그 뭐 말하다가 이렇게 이런 발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 파란색 끼는 거예요. 아, 마이 갓. 오, 깜짝하고 나가서 빼고 왔어요. 아. 근데 뭐 사람이니까 이빨이 낄 수도 있죠.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빨이 그만큼 가지런하고 붙어 있어서 한번 끼면 안 빠져. 한번 끼면 안 빠진다. 저도 그래요. 이제 아이돌이라고 이제 이빨 안 끼는 거 아닙니다. 아, 비빔국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오, 비빔국수도 아, 김치찌개 이런 거 먹으면. 와우. 아, 김치 이런 거는 좀 안 돼. 그리고 흰 옷도 피해야 돼. 아, 맞아요. 네. 다음에 어떤 라이브가 나올지 기다려야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상은요. 저희가 요즘 엔진 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병에 걸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과 자주자주 소통을 하기 위해 위버스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중 누가 가장 엔진과 센스 있게 오우. 소통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오우. 새로운 상입니다. 이거 좀 탐난다. 바로 댓글 상. 베스트 댓글 상입니다. 후보. 아, 센스하면 재영인데. 2023 4분기 결산. 밴드 없으면 나도. 아, 네, 후보의 재영 무조건 있다 이거. 배로 주고 말로 받는 사람 나. 선우 뭐라고? 엔진의 관심이 고픈 귀여운 질투쟁이 성훈 아 귀여워 박빙의 승부였다 팬승파 파이팅 아 죄송해요 제가 센스가 좀 없어가지고 손톱도 엔진 취향으로 바꿔봐 저거 뭐야 나 기타 받아 손톱 제 것만 프사가 좀 이상한데요 저기서 손톱 부러진 거 왜 아니 손톱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맞아 이 손도 되게 동그래 네. 아. 기타 연습하다가 그거 된 건가? 저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깨진 거야? 그냥 하다가 기타 치다가 깨진 이제 손톱을 지금은 그래서 다 잘랐는데 강화제 바르면서 자르고 있는데 그냥 이게 하면 계속 손톱에 강화제 바르는. 손톱 강화제. 지금 와, 신기하다. 그래 가지고 그럼 막 강추도 막 뜨실 수 있고. 네, 좀 얇아 가지고. 강추도. 네. 영양제 같은 거예요. 근데 하다가 이제 계속 줄에 전 갈려서 이렇게 가다 갈리고 하다가 그러다 이제 둥그렇게 반간이 됐어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아, 내가 댓글 단 게 이 포스트구나. 그 제가 그 재영이 반간 됐다고 막 제 엔진 분들이 좋아하는 반간 했다는데 제가 엔진 분들 덤머 좋아해요. 아, 그래. 이랬는데 엔진 분들이 덤머를 좋아해요가 잘못 번역돼서 저는 앞머리 자른 엔진이 좋아요로 해석이 된 거예요. 아, 엔진 분들은 덤머 좋아해요라고 네. 이렇게. 근데 그 해석이 잘못돼서 전에 앞머리 있는 엔진이 좋아요로 돼서 한동안 입었어요. 정원아 나 앞머리 있어 막. 잘 보이고 싶어. 왕관을 좋아하시는데 왕관. 뭐 엔진 여러분들은 뭐 저희의 모습이 하면 다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데요. 다들 한번. 오늘 진행이 깔끔하죠? 나쁘지 않아요. 연습했어요? 순수하죠? 깔끔해. 연습하고 왔네. 네, 조용히 하시고 빨리 티나 하시오. 근데 약간 불친절해요. 약간 진짜. 투표? 뭐라면 돼요? 어필이요. 아, 어필. 아, 네. 이쪽부터 어필 한번 가시죠. 뭐 희승이 형부터. 밤베이. 네? 저는 아, 저도 뽑았구나. 네, 저는 근데 이름 짓는 거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이제 엔진 분들의 의견을 투표로. 그래서 저 약간 위버스에 투표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해봅시다. 저희의 이제 고민을 이제 엔진 분들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또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후보가 밤비보이, 그다음에 밤비보이요? 밤비보이가도 있고, 그다음에 그 햄스터가 한 두 개. 그리고 하나가 무슨 빌리 프랩 뭐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름을 지었길래 빌리 프랩 사장 후보. 오,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기억 안 나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거기서 이제 밤비보이로 이제 뽑혔습니다.
네. 밤비보의 밤비빵. 다음이 누구였죠? 이상이. 어, 나였나? 어, 너였던 것 같아. 성훈이도 있었어. 어. 선우 형. 성훈이도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 그러네.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순서대로 갈까요? 네. 저는 이제 되게 제가 원래 근데 약간 카톡의 그 말투가 엄청 딱딱해요. 어. 근데 엔진에게는 최대한 친절하고 약간 좀 되게 부드러운 어투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저 실제 카톡의 말투는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아니 카톡 안 해요. 안 하기도 하는데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심지어. 아, 전화가 난 약간 진동, 핸드폰에서 뭐가 울리는 게 싫어. 특히 진동. 진동이랑 벨소리, 그게 와, 너무 싫어. 대박친기. 약간 그 밍밍 울리면 약간 이런 책상에 맞아. 놔두면은 책상에 흔들려서 어, 그게 너무 약간 짜증나. 자기 전에 울리는 게 제일 싫어. 누웠는데.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전 되게 일상 되게 뭐라 해야지? 그냥 진짜 쓸데없을 정도로 일상인 것도 되게 많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쓸데없지 않아요? 네, 뭐 그냥 제 기준에서 그렇다고요. 아. 네, 근데 아니요, 자신감을 가져요. 아, 네. 엔진분들은 종성이 하루하루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저한테는 쓸데없는 걸도 이제 엔지니어분들한테 공유를 해주려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네. 이제 저가 이제 엔지니어분들과 무대에서는 좀 이제 아티스트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진짜 친구같이 그런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하고 있어서 길 지나가다가도 그냥 Oh Jay, what are you doing? And I was just hanging around 하면서 아, SE요. 사실 이런 느낌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 정도로 친근한 상황극 좋았다 멋있어요 네. 아니 혼자 몇 명을 한 거예요? 1인 3명 2명이었어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 나한테 이게 나 내가 대신 해줬을 텐데 영어 잘하니까 어. 방금 그러니까. CLL에 온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급했어요 아 그러니까 빨리 아, 그래서 두 명이 아, 혼자 왔어, 예, 왔어, 제이크 예, 하면서 사실 이런 느낌에 예, 저는 느낌. 팬분들과 관계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근데 꼭 영어를 해야 돼요? 한국에 너 한국에 살고 있잖아 근데 뭔가 멘트가 생각이 안 났어 자연스러운 멘트가 아, 네, 어쨌든 좋았어 네, 살짝 그런 느낌의 엔지니어분과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네. 선우 씨 네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너무 웃겨 아, 재밌어요? 재밌어? 네, 저 근데 제가 뭔 댓글 다는지 모르겠어 어? 뭐, 나도 잘 안 보였어요 네, 잘 안 보였어 아, 그냥 평소에 다셨던 그냥 평소에 이제 댓글 같은 거 댓글 같은 거 다실 때 어떤 아, 생각이라든지 뭐 저는 평소에 댓글 달 때 그냥 좀 뭔가 그냥 사실 엔진분들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엔진분들 이제 늘 행복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그렇군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투표를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투표 바로 가겠습니다 눈 감아주시고요 이건 재형도 감아야죠 후보에 있으니까 아니 뭐 누군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오케이 그리고 어차피 이거 재방송을 보면 다 나와요. 아 오케이 오케이. 눈 감아주고. 오케이. 고민되네. 아 누가 하지? 자 기승형의 댓글이 좋았다. 손 들어주세요. 끝. 네 다음에 서훈이의 댓글이 좋았다. 손 들어주세요. 저 옆에서 자꾸 치는데요. 끝. 네. 저의 댓글이 좋았다. 손 좀 들어. 다들 손을 들어. 뭐야 왜 강매해? 네. 그럼 안 돼요. 그리고 선우의 댓글이 좋았다. 손 들어주세요. 어, 아이스티가 어디지? 여기 있다. 네, 감사합니다. 눈 떴죠. 눈 떠도 돼요? 네. 네, 눈 떠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럼롤. It's me. 어? 오! 상황극을 아무도 못 이겼어. 아, 그 상황극 좋았어. 네, 어필이 또 이제 좋았죠. 네. 아, 난 성훈이 뽑았는데. 어. 네, 다 한 표씩은 받았더라고요. 아, 진짜? 어, 진짜요? 아마도.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소감 한 마디 해 주시죠. 아, 맞다. 네. 상황극을 해 주세요. 상황극. 아니다. 네, 앞으로 더 엔지니어분들에게 소감 사소한 것까지 공유하는 그런 친구 같은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다. 너 약간 스파이더맨. 어, 됐어.
스파이더맨. 예. 아, 저도 이웃집 스파이더맨.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저는 성훈 씨의 댓글이 참 웃겼던 게 이제 원래 성훈이 성격 알아서 엄청 좀 이게 내색 안 하고 좀 무뚝뚝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로도 약간 그런 게 느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귀여워가지고. 아.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네. 멤버들한테는 뭐 아, 근데 그렇게 딱딱하진 않죠. 제가. 아 저는 딱딱하진 않아요. 그 응을 그 이거 하나 보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성훈이한테 배웠어. 아 내가 그랬어? 응. 근데 성훈이 형 맞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이응 이응. 평소는 그냥 이응. 나 이응 이응 잘 알아. 기분 안 좋으면 이십. 그리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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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짜 많이 했어. 오케이. 네. 바로 다음 사항입니다. 이것도 정말 후보를 추려내기 정말 힘들었던 사항인데 바로 엔진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베스트 틱톡 사항입니다. 후보 주쇼! 무조건 있겠다. 중요하다 이거. 2023 3분기 결산 베스트 틱톡 상. 베스트 틱톡 상. 공유지 없나? 엔하이픈을 대표하는 아민, 정원의 제이. 네. 드디어 약속을 지킨지 엄청 제이크 유명주의 성공적인 즉흥 챌린지. 아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어. 예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크리미널 러브 팝팝타 크리미널 러브 틱톡. 공유지 없어요? 아 없네. 아 공유지가 아 그거 이거 아 그것도 좋았는데. 그거 좋았는데. 야 많이 찍었는데. 그거 많이 찍었네. 그거 진짜 땀 흘리면서 찍었어. 선글라스 뺐는데 선글라스에 거의 김이 서려 있을 정도. 네, 뭐 어쨌든 와, 이번 거 세다. 아 이번 거. 아 이거 좀 많이 센데? 이번 거 좀 많이 세긴 한데. 후보가 너무 센데 이거. 에이, 그래도 왜요? 답은 정해졌지 않나? 아니 난 정해졌는데. 아니 내가 난 정했어. 누군데요? 네. 뭔데요? 아 또 본인 거만 하려고. 아 근데 답은 정해졌지 않나? 아 좀 애매한데. 와 진짜 근데 thinking time을 가져도 되나요? 네 그럼 딱 5초만 thinking time 주겠습니다. 5, 아, 5초밖에 안 4, 3, 2, 1. 예. 오케이 눈 감을게요. 눈 감을게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좋았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눈 감으시죠. 다 좋아요. 맞아 뭐. 아니 이거 뭘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야옹주의 틱톡이 제일 좋았다. 야옹주가 뭐예요? 나랑 정원이요. 아. 그 정도는 알고 살아. 아니 잠깐 타임. 너가 너 본인을 야옹주라고 말한 적 있어? 없긴 한데 핸들을 맨날 이렇게 던져. 없긴 해. 왜 이렇게 불친절한데요? 야옹씨가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돼. 야옹씨 너무 공격적이에요. 아 전 중립 따위 아니 전 아니 그거 너무 맞는 거야? 너가 맞는 거 아니잖아. 아니 팬들이 만들 나 나랑 희재가 라면주 이런 건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아, 저는 중립적인 그런 없습니다. 저는 미야옹, 무조건 미야옹으로 대화하면 인정해 줄게요. 네 인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시 눈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가시죠. 네. 오늘 무서워요 저. MC 너무 무서워. 눈 감아. 깜짝이야. 네, 얘가 저 놀려요. 야옹주 틱톡이 제일 좋았다. 손 들어주세요 좀 제발. 아, 네, 잠깐만. 네. 중간 투표 안 되나요? 안 돼요. 3, 아, 왜 안 돼요? 3, 2, 1, 아, 너무 빨리, 끝. 아, 너무 빨라, 네. 너무 빨라. 그럼 생각할 다음엔 시간. 이제 저 누구냐? 저 니키랑 제이크의 틱톡이 제일 좋았다. 손 들어주세요. 네, 다음에 이제 니키와 성훈이의 틱톡이 제일 좋았다. 손 들어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Criminal Love의 틱톡이 제일 좋았다. 손 들어주세요. 네, 눈 떠주세요. 네. 다 붙었다. 네, 자 엔지니어분들은 어떤 챌린지 예, 엔지니어분들은 어떤 챌린지에 투표해 주셨을지 정말 궁금하지만 답은 정해졌다고 봅니다. 3, 2, 1 Criminal. 아니야. Love. 어, 입니다. 어? Criminal Love. 아, 그래. 네, 이거는 뭐. 아, 저는 진짜 다 뽑아주고 싶었는데 저도요. 하지만 이제 단체 틱톡이 맞아요. 그래도 엔하이픈은 이제 일곱 명이 하나일 때가 가장 빛나는 법이죠. 오 오늘 좀 띵은 제조인데 노래 진짜 좋아요. 네 지금 아 이제 좀 지치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만족하고 조금 지치기 시작하고 있는데 좀 만족한 느낌 완전 만족한 시기 지났어 좀 지쳐 정국 씨 대표에서 소감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뭐 대표에서 말씀해도 돼요? 네 뭐 내일 이제 저희가 또 공연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롯데 월드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롯데 월드에서 공연을 하는데 뭐라고 발음이 너무 섹시해. 롯데 월드에서 공연을 하는데 롯데 월드. 롯데 월드. 역시 시애틀 출신이네. 진짜 와. 시애틀 섹시가. 예. 와, 어쨌든 진짜 미치겠다.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웃기다. 만감부. 만감부. 오 예. 아, 조금 지치기 시작하네요, 근데. 네, 다음은 마지막 상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요? 네, 제가 마지막이라 하면 마지막인 거예요. 대상인가요? 네, 저희가 이번 분계 공연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상은 바로 베스트 스테이지 상입니다. 어? 아, 우리는 솔로 무대를 한 적이 없는데? 네, 뭐 그냥 보세요. 후보 주시죠. 그건가요? 유닛 무대? 2023 3분기 결산 베스트 스테이지. 과연? 베스트 스테이지. 미소! 나이스! 별명처럼 시작된 월드컵 데이트 인사 이따 공연을 쳐요? 아 잠깐만 어 뭐야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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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와 함께한 데이트 인 제품 와 세다 너무 그건데 아 재이 형 너무 시강인데 세다 야 이거는 야 이거는 혹시 중복 투표 가능한 걸로 할까요 이거요 어차피 다 단체니까 네 근데 저 이거 다른 거 뽑아도 돼요 다른 거요 네? 어 네, 뭐. 다른 거 뭐요 그게 뭔 소리예요 뭐 하나 정하지 않아 또 뭘 또 꺼내시려고 네 뭐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 다들 고민의 시간 끝나셨나요? 네, 전 끝났습니다. 네. 그럼 네. 눈을 감아주세요. 아 잠깐만. 아 잠 좀 고민 생각 좀만 주세요. 조금이요? 10초만 주세요. 형, 시간은 금이에요. 중복 투표 돼요. 아 중복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의 페이트 투어의 시작이자 저희의 페이트의 첫 콘 똑같은 말이구나. 어쨌든 페이트인 서울에 투표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끝. 그리고 다음에 저거 뭐냐, 저거 뭐라고 해야 되지? 댄스 잼 라이브에 투표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재이 형 장난 아니었지. 끝. 참고로 전 눈 뜨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뭐냐, 그 피카츄와 함께했던 저희 베이트 인 재팬. 원 앤 올리. 손 들어주시죠. 끝. 아, 오늘 또 되나요? 네. 결과 어떻게 됐지? 잠깐만 내가 안 세고 있었네. 근데 중복 된다 그랬죠? 네 중복 돼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었죠? 잠깐만 제가 아 중복 된다 했죠. 맞아. 근데 그럼 개수를 셀 수 있나? 첫 어떻게 됐나요? 내 기억으론 내 기억이 맞나 의심되고 있어요. 잘못 봤나 해서. 아 오 동점이 나왔답니다. 동점이 나왔답니다. 동점. 와 서울 이제. 베이틴 서울과 베이틴 재팬이 이제 동점이 나왔다 하네요. 와. 와 이런 가릴 수가 없죠. 네. 그냥 맞아요. 둘 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이제 각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베이틴 서울은 이제 저희가 시작을 열었던 또 의미 있는 그런 콘서트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베이틴 재팬 피카츄가 함께 해줬던 또 특별한 피카츄 그리고 돔에서 도쿄돔에서 투어를 한 처음에 본 도쿄돔 돔 두 군데 돔을 이제 돌아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또 네. 특별한 되게 의미 있는 공연이 아니었나 네.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분들의 기억에 남는 공연은 나중에 위버스 포스터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 네. 좋아요.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후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재밌었던 공연들이 참 많잖아요. 맞아요. 네. 뭐 했었죠? 뭐 했었죠? 아, 그리고 저희 서머소닉도 있었잖아요. 아, 맞네요. 아, 서머소닉. 근데 대본 그대로 읽으네요. 아 맞다 이것도 뭐가요? 아 네 어쨌든 당황하게 만들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서머소닉이 아까 그 뭐냐 댄스잼보다는 서머소닉 아닌가 근데 그렇긴 한데 서머소닉도 되게 재밌었어 사실 댄스잼에는 주인공이 형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서머소닉은 되게 더웠긴 했는데
그것만 또 이제 매력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핫한 이 매력. 맞아. 핫한데 핫한 이제 우리 이제 NF니 가서 핫하게 무대를 하고 이제 더위가 더 핫하냐 내가 더 핫하냐 이제 싸우는 윈터소닉 이런 거 겨울에도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물을 뿌릴 수 있어서 되게 재밌던데. 맞아요. 겨울에 만약 윈터소닉 이렇게 물 뿌리면은 약간 그대로 얼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얼어. 너무 차가울 것 같은데. 그 남극에서 물 뿌리는 거. 핫팩 뿌려야 되거든. 네. 인정. 꺼뭇꺼뭇해질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서머소닉 되게 재밌었고 또 마드리드 아 맞아요 마드리드도 있었고 마드리드는 또 조금 급하게 갔다 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또 스페인이 저희가 팀으로서 간 것도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아 저 마드리드에서 그거 봤어요. 그 바이트미 떼창 해주시는 거. 저도 진짜 컸어요. 그 위에서 찍은 거. 대박이었어. 저는 은근히 적은 사람들 적은 엔진 분들만 모여서 하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라디오 어디였더라? 라디오. 그 우리 미국 가가지고 되게 작은 작은 소극장. 잠깐만요. 그 그래미 뮤지엄. 그래미 뮤지엄 맞아요. 그래미 뮤지엄. 맞아. 거기서 폴 찰덕스도 하고. 찰덕스 피버. 네 그렇게 적은 규모도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은근히 또 진짜 바로 앞에 있어요. 맞아요. 바로 앞에 그 각자 각자마다 매력이 또 있죠. 감성이 있고. 네, 엔진 분들과 또 함께해서 더 즐거웠던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분들이 앞으로 있을 공연들도 함께 잘 즐겨줬으면 좋겠고요. 바로, 네.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제 저희 하이라이트가 나왔죠. 하이라이트. 이거를 위해서 사실. 그렇죠. 사실상 이 모든 앞에 이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순간만을 위해서 있었다고 해도 저도 지금이 제일 살짝 과언이긴 합니다. 네. 이 투표의 이제 진행 방식은 또 이제 저희가 앞서 진행했던 시상에서 수상을 한 멤버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상을 갑자기 크리미널 러브가 뽑히니까 갑자기 엄청 많아졌네요. 네, 어쨌든 상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확실히 이제 상을 이제 수상이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겠죠.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굉장히 수학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공평하게 투표가 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과학은 여기에 안 들어가. 내가 과학이라면 과학인 거야. 만약에 과학이면은 대박이다. 과학이면은 얘가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이래야 돼. 그렇고요. 네. 네. 이제 상 네. 네. 네, 말씀 조금 지치네요. 형아, 네. 너무 풀렸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 네. 긴장을 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약간 제이가 MC라니까 다 존댓말 쓰네요. 존댓말 하셔가지고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불편하잖아요.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하고 있어요. 뭐 댓글이 다운돼 있어. 네, 이제 지금 그 뭐지? 진행이 아주 깔끔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해요. 뽑아볼까요? 뽑으세요. 아 제가 뽑는 거예요. 뽑아주시죠. 네. 너가 오케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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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연 형 누구 나온지 한번 맞춰봐요. 응? 예언해봐요 예언. 아 그런 거 하지 마. 오신다. 그거예요. 왔다. 안 되죠. 이건 왔다. 까르보 정원일 것 같아. 오, 정원일 것 같다고. 진짜? 안 왔어. 다시.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잠깐만, 이거 편집해 주세요. 내일 라이브예요 이거. 왔다. 정원일 아니란 뜻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아, 왔어. 오케이. 뭐야? 그럼 누구 해주죠. 왔어. 오케이. 오셨다 지금. 아까 봤잖아요. 자, 과연. 아 봤구나 이미. 봤네 이미. 아 이미 봤네. 야, 편집점이었어. 자, 과연 2023 3분기 결산 수상자는요? 박성훈! 성훈 씨입니다! 오! 아, 부럽다. 나 저번에도 1등 했었던 것 같은데. 부럽다. 저번에 제이 형 아니에요? 아, 둘이었다. 네. 사실 이제 선물이 있죠, 또. 뭐죠? 저도 몰라요. 되게 원래... 있어요. 좋은 거죠? 뭐예요? 과연 지금 결산. 최초 공개합니다. 분말 결산이래요. 분기 결산에서 원래 되게 좋은 거. 와! 뭐야? 텐텐. 열 있다.
와. 네. 와. 젤리.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또 와, 저희가 내 이름 머티 파이브. 와, 저거 와이. 진짜 맛있는 건데 저거. 비타민 젤리 프로폴리스. 또 이제 있다. 저희가 비타민 C 이것도 좋고요. 잠깐만요. 네. 이거? 이게 뭐냐면 설명을 드려 보자면 이제 저희가 와. 또 이제 곧 이제 미주 투어로 나가잖아요. 아.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투어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건강을 더 많이 챙기시라고 상으로 건강 지킴이 세트를 드렸습니다. 와, 형 이거 먹어도 돼요? 어, 드세요, 드세요. 나이스. 아,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프로폴리스 되게 좋은데. 사실 투어 나가서 이제 뭐 감기 걸리거나 하면은 되게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네. 이건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맛있어. 나이스. 아 이거 진짜. 아 참고로 니키는 텐텐 금지. 키 여기서 키 더 크면. 감기 걸려서 비타민 많이 먹어야 돼. 네. 비타민이랑 이거. 프로폴리스. 아 이거는 목에 되게 좋아. 와, 니키한테 딱 필요한. 어, 목에 되게 좋은 거. 와 프로폴리스. 입병에도 좋아요, 정말. 어, 입병 많이 먹어요. 입병 전문가. 입병 전문가. 입병 전문가기 때문에. 벌들이 한 땀 한 땀 가져온. 아, 벌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 네. 오. 이제 댓글 소통 한번 해볼까요? 또 이제 라이브의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텐텐 먹어보래요. 텐텐 맛있죠. 텐텐. 텐텐 커요. 네, 저 텐텐 먹다가 아, 텐텐이구나. 이빨 빠졌는데 얘기했을 때 진짜 흔들리던 이빨이 텐텐 먹다 빠졌어. 어,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최고였죠. 텐텐과 이빨을 교환했네. 텐텐 색깔은 되게 별로처럼 보이는데 딸기만 날 먹으면 진짜 맛있어. 계속 먹겠지. 근데 진짜 저희 이거 막 엄청 옛날에부터 먹던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네, 애기였을 때 성훈이 키 크겠네. 나이스. 나이스. 아, 또 라이브를 하는 건 처음이었네요. 맞아요. 어, 한 번. 근데 진짜. 나름 매력이 있어요. 한 번, 저번에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분기 결산? 네. 어. 아 그때는 월말 결산이었다. 아, 그렇죠. 아, 네. 아 분기 결산 라이브는 처음이네요. 그렇죠. 재밌어요. 네. 월말 결산. 옛날에 두 번씩 찍고 그랬는데. 맞아. 네, 맞아. 뭐 세 번씩 찍은 적도 있어. 네. 뭐 너무 추억 많이. 얘기. 응? 응? 네. 다들 아, 저 못 들었어. 다들 오늘 좀 소통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라이브로 분기에서 처음 해 봤는데 뭐 느낌 어떠신가요? 근데 라이브도 되게 재밌는데요? 맞아요. 라이브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라이브가 오히려 엔진분들 보고 있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 후보들 처음 봤을 때 저희의 리액션을 좀 실시간으로 아 맞네 볼 수 있는 게 좀 진짜 리얼한 반응 네. 모두의 리액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생이잖아요 이거는 그 편집 없는 생 맞아요. 근데 약간 퀄리티도 있는 같이 챙기는 그런 느낌이라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가끔씩 라이브로 분기결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좋은데요? 저는 좋아요. 라이브로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이브로 하는 게 전 오히려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주 하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또 자주 있기를 바라며 네네 네. 근데 진짜 왜 그래 집중해 끝까지 집중해 어? 네.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왜요? 네 응? 어? 어? 아 집중한 거구나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 벌써 3분기에 지금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곧. 그렇네. 네. 이제 이렇게 3분기를 돌아보니까 이번 분기도 되게 뭔가 한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4분기는 이제 연말 계산이겠죠? 굉장히 아. 기대가 되네요. 네, 4분기 시간이 때는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상식 시즌이 또 돌아오니까 이야. 또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로그도 아직 공개가 남았어요. 정원이? 네, 정원이랑 맞아요. 선우. 정원, 선우. 아, 우리 둘만 남았어?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투어도 가니까 네. 그룹 투어도 완전히 맞아요.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요. 조심히 갔다 올게요. 화이팅! 잊지 않고. 네, 4분기도 재밌게 봐주세요. 4분기. 헤이. 네, 그러면 2023 4분기 결산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와. MCJ와 NFP였습니다! 안녕! 어, 포토타임? 오케이. 포토타임.
원샷. 아 엔딩이. 한 번씩 딱 들어보세요. 운명을 뭐라고들 부르던 하며 우리 연결한 뒤에 닮아 좋아